시골 뉴스. 안녕하십니까. 농업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웃사촌마을 농업의 사법인 대표 날려라 김이장입니다. 오늘은 태양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시작합니다. 태양초라 하면 무조건 태양빛하고 55도 미만의 온도로만 서서히 말린 금고추를 말하는데, 태양초 만드는 방법이 태양빛 외에 억수로 고된 작업하고 시간이 동반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에, 극히나 많이 투자된 시간에 비해 갖고 가격 차이가 그다지 일반 학원하고 큰 차이가 안 나갖고 요새는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해요. 요새는 기계 건조로도 태양초 매로 만들어 내보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한 개 가르쳐 드릴게요. 태양초는 자연한 온도에서 건조하거나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널어놓고 말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옛날 할매들 매로 뒷마당이나 지붕에 말리 뿌면 온도가 40도 미만이라 갖고 고추 안에 영양소 파괴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요새 차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뭐다 먼지가 많이 쌓이갖고 상당히 추잡해요. 그래가 요새 보면은 이제 시중에 하우스에서 문 다 닫아놓고 태양초 닭 하면서 말리가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우스는 연물 안 따라 놔보면 안에 온도가 막 70도까지도 올라갔고요. 그러면 기계 건조랑 뭐가 틀린겨? 안에 영양소 다 벗어져 뿐인데. 예? 비닐하우스에서 태양초 건조 시에 하우스 연물을 안 따고 60도, 70도를 한번 삶아 냅두고 건조기에서 후속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이거는 뭐 반건조라 해갖고 기름 소모를 줄이려고 하는 학원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학원 매로 똑같이 영양소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조건 태양초는 55도 이하에서 건조했을 때 영양소를 함유한 진정한 태양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초 생산을 깊이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생산량 대비 건조 시간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습도하고 이슬 맞아감이 건조하니까에 진물러가 썩는 게 많이 나오고 뒤집어 안 주면은 탕꼬치도 많이 나온다. 게가 가격 대비 생산량이 저조하다. 세 번째, 학원은 바로 건조가 가능해가 세척을 해보면 건고추가 깨끗하게 청결하지만 태양초는 세척 후에 바로 물을 말리 뿌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어빈다. 그 정도로 압축이 되네요. 태양초 만드는데 드는 시간, 노동력 대비 판매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만 되면 추천드리겠지만 보통 5천원 이상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자, 이제 김이장 중량고추 태양초에 대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합니다. 고추 마이 열릴 때는 이 방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빠지에 하우스 시설 재배한다 하면 무제도 10월에 밑두방치 잘라뿌고 두 달 동안 요래 놔둬 뿌면 요래요래 태양초가 서서히 수분이 빠지면서 좋은 때깔의 태양초로 만들어지고요. 노지는 9월 중순에 밑두방치 잘라뿌는 걸 추천드리고요. 1회 생장점 물통노지에 절단해 뿌면은 수분이 요의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초가 지아라가 만들어져 뿌니까 썰이 와도 끄떡없어요. 와 썰이 와도 대한약 하면은 줄기에 물이 안 흘러갖고 얼지가 않아요. 근데 생장점을 그대로 놔둬 뿌고 말리 뿌면은 수분이 줄기고 꽂히고 계속 흘러 뿌가 외부로 쪼매난 얼음이 움직이 뿌면서 세포를 죽이 뿌지. 그렇게 뿌면 뭐 헛바입니다. 요래 보시는 거 매로 얼어뿌만 꽃이가 허옇게 변해 뿌고요. 치마만 물러가 꼬다리하고 꽃이하고 뭐 니캉네캉 뭐 이어나자캄이 땅바닥으로 다이빙 해뿝니다. 요 시기만 잘 잡으시면 끝물꽃이 태양초로 누가 됐던 동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네 참고하이소. 텃밭에 꽃이도 충분히 태양초로 만들어낼 수 있으예. 자, 당연한 상식이지만 당연한 걸 보다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달려라 김이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고맙습니다.